안녕하세요. 카타 외출이 급한 왕의 이하나입니다. 삐까! 삐까! 아, 오늘 날씨 너무 더워요. 이거는 포켓몬이 아니고 포켓몬. 날씨 폭행. 너무 덥다.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하나의 튜닝급 반항을 찾아주신 차주분이 계십니다. 친구들을 엄청 많이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쌍둥이 차도 있어. 동호회가 엄청 활성화되어 있나 봐요. 되게 많이 친하죠, 서로. 엄마를 자주 봐요. 동호회원을 자주 봐요. 동호회원.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 2시에 헤어지고도 그 다음날 오후 2시에 또 만나는 게 차 모임의 끈끈함입니다. 자, 오늘 볼 차량은요. 더 넥스트 스파크 그 LTG고요. 썬루프 빠진 풀옵션 2016년형 차량이에요. 근데 차주분이 800만원 주고 중고로 차를 사서 무려 1100만원을 썼어. 와! 차값을 훌쩍 넘은 튜닝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뿅! 일단은 요 바이퍼 라인 데칼이 눈에 띌 거예요. 요게 그냥 화이트가 아니고요. 화이트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펄이 들어가서 더 예쁜데 이게 진짜 완전 찰떡이다. 저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파크에 진짜 잘 어울려요. 바디킷 같은 경우에는요. 쉐보레 순정 바디킷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튜니드 프론트 에어댐에다가 업댐까지 해서 지금 댐이 몇 개요? 야, 몇 개예요 이거? 화이트 아이라인은 요 바이퍼 라인하고 같은 랩핑지로 요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브라비오 튜닝 인증 LED 헤드램프로 요거 인증 제품을 쓰게 되면 따로 구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닛 에어덕트하고 물받이는 롯데코리아 걸 해놨는데 요 에어덕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뚫려 있어요. 엔진룸 요렇게 열어보니까 뚫려 있더라고요. 얘가 의외로 열 빼는데 꽤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놨습니다. 따로 엔진룸 튜닝은 하지 않았어요. 옆쪽으로 왔습니다. 옆쪽은 더더욱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사이드에 쉐보레 순정 바디킷 밑에다가 튜니드 사이드 에어댐을 넣어놨는데 얘는 탈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모터 홀릭의 콩만 A타입 사이드댐도 해놨고요. 일체형 서스 일체형 서스를 해서 딱 자세 잡아놨죠. 얘 같은 경우에는 차주분이요. 실제로 트랙을 도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킷을 경차로 갔을 때 장점. 그때 차주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너에서 닫아요. 확실히 차가 가벼우면 여러분 우리가 애써 경량화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차가 작고 가벼우면 확실히 몸놀림이 굉장히 경쾌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운전 실력의 문제지. 근데 차주분이 굉장히 차 좋아하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휠은요. 데칼 라인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해놔가지고 디자인을 확실히 약간 캔디바 느낌. 뭔지 알죠 여러분? 자, 아비드 GT04 화이트 16인치 넣어놨고요. 레인보우 휠볼트로 장식을 해놨습니다. 리어 쪽에는 분진 커버도 들어가 있고요. 자, 해주파 M400 GG 등급 레이시 브레이크 패드와 RS 퍼포먼스 레이싱 데칼. 근데 진짜 레이싱 데칼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찍은 차량 중에서 가장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는 차 아닙니까? 와, 진짜 스티커 많이 붙어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이 하나 스티커도 여기서 안 나와버리면은 이게 큰... 야, 없는데? 있어? 어디? 오! 야, 이 컨셉 스티커가 있구나. 서운할 뻔했어. 와, 진짜 스티커가 꽉! 오! 튜닝 끝판왕 스티커! 오! 이하나TV 네모 스티커! 있네. 자, 이하나TV 스티커요. 프리커스텀 가시면은 구입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해보시면 되고요. 자, 배기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차주분이 직접 찍어왔어요. 뿅! 배기를 두 번을 작업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튜니드 배기를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바꿨대요. 배기 재작업을 했는데 아이비옥스에서 했어요. 준비엘 스포츠 챔버로 중통, 그리고 JSR 가변 배기에다가 배기 팁은 아크라포빅으로 넣어놨고 진공 펌프 모듈까지. 그래서 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당연히 구조 변경 완료했고요. 자, 리어 에어댐도 튜니드 거 넣어놨고요. 위쪽에 나빌레라다.
자, RS 1단, 2단 스포일러 역시 튜니드로 넣어놨습니다. 진짜 다운포스 아주 그냥 땅까지 파고 들었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원래 뒤쪽에 보면 여러분 뒤쪽 와이퍼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티커에 손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뒤쪽 와이퍼는 제거를 해놨습니다. 요즘 약간 유행하는 튜닝이 식빵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주분도 식빵등까지 해서 뒤쪽을 마무리. 자, 우리 차주분께서 수줍수줍 하셔가지고 인터뷰는 못하신대요. 단,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번 써서 내보세요 했더니 진짜 한 페이지를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평생 소장용으로 폐차 팔지 않고 저의 평생 소장용 차량이고요. 레이싱 미니카입니다. 차쟁이 성지 가면요 제 차량 많이들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쁜 차가 있나요? 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차 타고 다니면 양옆 뒤쪽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뒤로 붙는 차도 있어요. 저는 왜 붙지? 아, 똥침 놓는구나. 혹시 왜 그러지 싶어서 속도를 내면 덩달아 따라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제 차 데카라고 스티커 구경하느라고 붙은 거였어요. 아, 맞아. 아니, 이게 스티커 많이 붙어 있으면 뭐 붙여놨나 이렇게 보게 된다니까? 자, 이 차량 별명이 있습니다. 캔디바예요. 오, 별명 잘 졌다. 우리 얼마 전에도 캔디바 차량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거 캔디바 동호회 하나 만들어야겠어. 마지막으로 제가 주로 활동하는 동호회는 SMF입니다. 정말 SMF 동호회 좋아하는데요. 경차 탄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모든 경차 타시는 분들 망설이지 말고 SMF 동호회 오세요. 어? 나도 레이 타는데 나도 가능? 아, 사주가 2초 망설이네. 저희는요 카카오 오픈챗에 있는 동호회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출연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 번 더 출연하려면 차가 확 박혀야 되는데 자신 있어요? 그치. 평생 소장할 거니까 또 바꾸겠죠. 원래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와, 그 돈 씨. 그 돈 주고 800만 원 주고 스파크 타서 1100만 원 쓸 바에야 아반떼 사지.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 돈 주고 아반떼를 사잖아요. 또 그 돈 더 들여서 또 튜닝한다. 튜닝은요. 우리 왜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 못 끊는 거 아시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골프 못 끊는 거 아시죠? 말 그대로 차주의 개성 표현이자 취미예요. 네. 그래서 그 돈 씨 노노노노. 자, 오늘은 진짜 차 좋아하는 차주분의 스파크를 만나봤습니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차 진짜 좋아해. 그리고 차주가 차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차량에 애정을 갖고 있는 차주분들의 차량 기다리고 있어요. 카톡 이하나TV로 튜닝 끝판왕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의 차주분께는 더클래스에서 협찬해 주신 세차용품 그리고 실버 스티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우리 차주분 스티커 붙일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어디다 붙이려고 그러지?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안녕. 뿅. 어디다 붙일 거야? 아니 대체 어디다 붙일 거냐고요. 자, 차주분 빈자리가 없는데? 여기 떼고 여기다 붙이겠어요. 아, 요게 또 찰떡이네. 나사를 이긴 이하나TV. 크.